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오늘 딱 복장만 봐도 아실 겁니다. 이 모자 하면은 대충 뭐가 어울릴까요? 그렇죠. 낚시를 하러 갑니다. 자, 오늘 낚시를 할 건데, 오늘 일반 낚시가 아닙니다. 자, 여기 태국은 낚시꾼들에게 유명한 장소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아마존에 있는 메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시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메기 종류는 아마존에 살고 있는 레드테일 캣피쉬. 캣이라고 해서 고양이가 아니에요. 무지막지예요. 아쿠아리움 가보신 분들은 거기서 보셨을 겁니다. 청계천 수족관에서 조그마한 녀석들을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잡는 사이즈는 애완용으로 키우다가 내 머리가 먹혀요. 자, 그럼 낚시터로 바로 가야겠죠. 네, 같이 가요. 렛츠 고. 오늘 이 메기 새끼 라가리 다 부러뜨린다. 그럼 메기 잡으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발 렛츠 고. 제 문 앞에 나오면 여기 이렇게 수영장도 있습니다. 네, 딱 한 번 수영했어요. 진짜 딱 한 번. 아깝다. 여기 없고 싼 데로 갈 걸. 자, 여러분, 이제 이쪽으로 제가 부른 택시가 올 겁니다. 저건가? 사와디캅. 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태국의 치앙마이의 길거리입니다. 여기 무슨 프라자 같은 거 있고 거의 다 차밖에 없. 방금 돼지 지나간 거 같은데. 바로 낚시터로 넘어가자. 땡큐. 자, 여러분, 내리자마자 지금 여기 강아지가 반겨주고 있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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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찌야. 아이고, 뽀찌야. 아이고, 너무 예쁘다. 뽀찌야. 일로 와. 일로 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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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이뻐. 아이고, 우리 뽀찌야. 아유, 여기, 이거 더러워졌네. 다리 그만할 때 털 젖어. 저 옆에 만두 있어요, 만두. 얘는, 어, 뭐야. 가. 저 방금 물고기 점프한 거 보이셨죠? 아유, 어유. 여기가 인공 낚시터입니다. 개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와, 여기에 이제 메기랑 막 이런 아마존에 있는 녀석들을 다 풀어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너무 기대됩니다. 자, 바로 이제 낚시대를 빌리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디카, I want fishing. 아, 여기 낚시대가 있구나. 자, 이 낚시대. 왠지 이게 전설의 낚시대 같은데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낚시대랑 이렇게 미끼랑 이렇게 빌려주시면은 저희 가서 그냥 앉아서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뷰 보세요. 자, 여기 보면서 여기 낚시대. 그림이다, 그림. 가로수 그늘. 맨날 이 노래지? 아주 거대한 레드테일 캣피쉬를 한번 낚시로 한번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다 리저어요. 저 외국인 분 집이 여기 바로 뒤인데 거기 화장실 그냥 쓰시라고 하시네요. 역시 홈쉐어. 야, 이 뜰채가, 와, 이 제가 봤던 뜰채 중에 제일 큰 뜰채다. 이 뜰채로 길어야 되는 거죠. 야자수 엄청 커지겠다. 펌핑돼서. 아. Small piece and set the drag, okay? 이거 소세지 조금만 이제 잘라서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고 싶다. 이 정도만 해도 될까? 어? 얘네 엄청 클 텐데 이 정도만 해도 될까요? 안녕. 아니야, 너 이거 냄새 맡고 왔구나. Sit down. 오, 뭐야? 영어 할 줄 아는구나, 너. 핸드. 뭐. 됐어, 가,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소세지를 꽂을게요. 개지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그리고, 야, 너 좀 가라. 자, 이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추가 없어서 별로 안 던져질 것 같은데. 엥? 자, 일단 이 앞에다 떨궜거든요. 자, 이 낚시는요, 이러고 그냥 무한 대기예요. 리친 대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던질게요. 여기 앞에까지 밖에 안 던져지네.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잡아도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다시 잡고 놔줘야 돼요. 그러니까 손맛 익히는 곳이에요. 아쉽다. 메기 매운탕 50인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또 미친듯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존 애들이랑 입질이 강할 줄 알았는데 리발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해서 여기에 몰리게끔 하시는구나. Right, this one. 아아 자, 약간 시범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 개밥을 뿌리고요. 옆에 저 녀석은 너무 슬퍼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이게 자기 건데. 꼬치야, 너무 슬퍼하지 마. 이따 소세지 좀 줄게. 오, 큰 거 왔어. 앞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큰 녀석들이. 내 거엔 없어. 자, 약간 시범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잠자리 새끼야, 제발 꺼져. 자, 걸려라. 이렇게까지 도와주셨는데 한번 걸려야지. 아, 오케이. 빰. 죄송합니다. 자, 여기 앞에는 조그만 물고기들이 입질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제 거에는 아직 손에 기별도 안 와요. 오늘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4만원 줬거든요 지금. 리발 제발. 오, 리발 제발. 라임 개구리네. 여러분, 저기 대형어 보이세요? 대형어 밑에 헤엄치고 있죠? 먹이 냄새 맡고 슬 왔나 보네. 하지만 저만한 건 바라지 않습니다. 더 커야 돼요, 더. 아, 잡혀라.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연어 낚시 실패했을 때, 한 4시간 동안 실패했을 때 그때 그 락 같은 생각이 나거든요. 오늘 제발 락 같지 않았으면. 내 미끼 어디지? 다리가 왜 이렇게 축축하나 했는데 아까 꼬치가 엄청 핥았구나. 하트 좀 지워진 것 같기도 하고. 브라더 제발 도와주세요. 일단 자세부터 다릅니다. 신발부터 안 신으신 게 전 졌어요. 우리 브라더 형님 제발 조니 뎁 닮으셨어요. 플리즈. 오오오오오.
제발 내 낚싯대에도 설쳐주라. 자, 여러분 이 앞에 이 맥이 보이세요? 저 먹이 지금 보고 있구나. 숭어 같기도 하고 어쨌든 맛있겠다. 추베르 지금 1시간 반째인데요 입질 한 번도 안 왔어요. 미치겠다. 이거 여기 메기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본 게 그 헛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고 뷰는 정말 좋은데 물고기는 락 같다. 손이 달달 떨리네 지금. 너무 무거워. 하지만 잡을 때까지 합니다. 이 앞에 보신 물고기 알짱어리인 거 보이시죠? 제가 봤을 때 구라미 종류 같아요. 아래에 날개 같은 그런 게 약간 있는데 그게 구라미 종류가 그렇거든요. 저 구라미 새끼들 구라 좀 치지 마 빨리 와. 얜 구라미가 아니네. 이 손으로 잡고 싶어. 꺼져. 정 떨어져. 낚싯대를 세대로 돌리는데도 안 돼요. 진짜 큰 메기 하나 잡고 싶다. 이렇게 고생한 만큼 딱 한 마리만 잡으면 돼. 한 마리만. 어차피 가져가서 못 먹잖아요. 아니 지금 저놈 새끼가 저 계속 살랑살랑 놀리는데 여기 앞에 와가지고. 그나마 네가 여기서 본 것 중에 지금 제일 크다. 가이 엄청 빨리 가네. 서운하네. 자, 이 떡밥들 좀 더 풀어볼게요. 자, 그럼 냄새가 나서 이쪽으로 오다가 낚싯대들이 이제 팍 물 거예요. 는 팡피셜 리발. 저기 얘들아 너네 먹으라고 준 거 아닌데. 너네 아니고 큰 애들. 너네를 먹을 수 있는 애들이 와서 잡아. 먹지마. 야 뽀찌야 그거 먹지마. 그 물고기 그거 아니. 야 개미 있어 개. 야 뽀찌야 먹을 때 안 물겠지? 맛없지 너도. 이거 봐 혀 뱉잖아. 이건 압수. 야 안 돼. 눈치 볼 거면 가. 자, 여러분 3시간이 지나서 안 잡히니까 지금 또 뭐를 해주시려는 것 같은데 이제 해가 저물고 있어요. 와 경치 죽이죠. 진짜 경치 장난 아니에요. 가로수 아 리발 또 이 노래네. 그냥 여기다가 개밥만 주시고 가셨네요. 커피랑 개밥이랑 잘 먹을게요. 자 이제 드디어 잡아주시려나 봅니다. 어? 뭐가 잡혔나? 아 예 잡혔죠? 낚시가 실력인 걸 과연 보여주실런지. 땡큐. 낚싯대 다시 저한테 왔죠? 네 제가 해야겠죠. 자 여러분 걸렸습니다. 진짜 세다. 우와 힘이 와 힘이 진짜 우와 장난이 아니에요. 와 이게 얼마나 할까. 레드테일캣이다. 레드테일캣이야. 우와 여러분 레드테일캣 아주 어마어마한 녀석 올라옵니다 이제. 이야 보이세요? 우와! 오케이. 예! 베리 굿. 와, 여러분 이게 진짜 크기가 어마무지합니다. 옛날에 아마존 강에 있는 레드테일 캣이라고 하는 맥인데 우리나라에도 작은 사이즈는 애완용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제가 지금 거의 야생에서 잡은 느낌이라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와, 이 진짜 3시간 반 만에 지금 겨우 잡았는데 대박이다. 와. 와, 여러분 얘 지금 이상한 소리 내고 있거든요. 아하하하. 와 여러분 이게 자 여러분 이렇게 잡은 거는 다시 이렇게 놔주는 겁니다. 이야 잘가. 자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마리 잡았으면 전 됐어요. 이걸로 만족해요. 진짜 레드테일캣을 야생에서 이 손맛을 봤다는 게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마존에 있는 물고기 레드테일 캣피쉬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이런 사이즈의 캣피쉬를 낚시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진짜 이거는 오늘뿐이에요. 오늘뿐. 여기 태국이 열대야 지방이 되기 때문에 아마존강에 물고기들을 풀어놓고 이제 낚시를 하는 거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태국에 온 김에 자 이런 것 한번 안 가볼 수 없잖아요. 자 물론 잡아 먹었으면 개꿀맛이었겠지. 손맛이 바다 손맛이 아니에요. 이거 완전 달라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 태국 오실 때 여기 한번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아 이거 먹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자리 서 해피 눈치 보지 마. 갈게.